것이고 이 땅에게 드렸습니다. 그때 성당 건축을 위한 첫 헌금들 저는 좀 기억합니다. 남편이 택시 운전하신 분, 여자 성도예요. 통장을 가져왔어요. 그때 300만원입니다. 300만원. 1984년도 1월 달에 300만원. 그 돈은요, 5천원 입금된, 또 만원 입금되고, 3천원 입금되고, 아마 남편이 주는 돈 몰래 어디다가 쓰려고 통장을 만들었는가 봐요. 그 통장을 보니까 1원도 출금한 기록이 없어요. 입금만한 통장. 그 도장 가져왔습니다. 목사님, 이걸로 성전 부지 사는 데 쓰세요. 또 얼마 됩니다. 우리 교회 나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저 간석대교로 할머니 성도님이 이 치마를 벗고 내가 있는 데 붓고도 가지도 않고 물론 나보다 훨씬 나이 잡수셨으니까 웅웅이 하더니 주머니를 꺼내시더라고요. 열시더라고요. 돌반지, 백일반지, 큰반지, 작은반지 이걸 다 모았어요. 그걸 다 팔으니까 그때 돈으로 금값이 쌌을 때인데도 50만원이 넘더라고요.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할머니 수도 없이 많습니다. 오늘 이렇게 아침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만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하자. 최고 목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장학금을 탔어요. 아빠, 이것도 헌금, 성전 부지 헌금해. 최고 목사 고등학교 2학년 때 장학금 탄 것도 성전 부지 헌금에 들어와서. 그래서 아마 최고 목사 복받고 많이 나. 정말로 쓰고 싶은 거 안 쓰고, 그죠? 아끼고 아껴서, 이것이 모아져서, 이 성전 부지 땅을 샀어요.